안녕하세요. TV 하원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까치의 습격으로 화분이 뒤집히고 뽑히고 했었는데 다시 분갈이를 하는 도중에 잎이 많은 아이들을 잎을 많이 떼어주었어요. 떼어낸 잎장을 그늘에서 일주일가량 두었다가 상토에 꼽아 잎꽂이를 했어요. 방 그늘에 두었더니 제법 싹이 돋아났어요. 잎꽂이 참 쉽죠잉? 무지의 아이들이 금 아이들보다 싹이 빨리 돋아났어요. 가을이 되면 금잎에서도 아가들이 슝슝 돋아날 거예요. 이 아이는 코렉타 금인데요. 금의 색상을 띠고 있는 아이들이 보여지네요. 완벽한 멋진 아이 하나 건지고 싶은 저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아, 죄송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코렉타 금이 아니라 콤프토니아 금 아이였네요. 잎꽂이를 할 때는 떼어낸 잎을 그늘에서 일주일 이상 말린 후에 포트에 상토를 담아 잎을 꽂아주면 되는 거 우리 이웃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저곡토에도 잎꽂이를 해보고 마사에도 잎꽂이를 해보고 상토에도 잎꽂이를 해보았는데 상토에 잎꽂이를 했을 때 결과가 가장 좋았어요. 잎꽂이 하시려고 계획 중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잎꽂이 아이들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의 습격 이후로 하우스 마무리하랴, 잎꽂이하랴 많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아가들이 슝슝 건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고 한결 뿌듯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까치의 습격을 당하기는 싫습니다. 금이 이쁘게 든 아이가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더위가 물러나고 선선한 가을이 오기를 가슴 설레며 기다려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